어느 고등학생이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요, 아 하기 싫어 라고 혼잣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와,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너 진짜 성공하겠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의외로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고 하루 쉬고 싶은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과자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참고 하기 싫어도 어떻게든 해낸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오늘의 첫 곡 김태현의 수고했어요 오늘도. 네, 오늘의 첫 곡으로요. 김태현의 수고했어요. 오늘도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BTN 라디오 울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의 오프닝. 하기 싫은데 꼭 참고? 하, 그래야죠. 사실 하기 싫은데 꼭 참고 하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하기 싫은데 꼭 참고 하는 거 뭐 너무 많아요. 사실 매일 하기 싫은데 꼭 참고 하죠. 오늘 운동도 하기 싫은데 꼭 참고 갔다 왔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했고요. 그리고 근데 안 한 거 있어요. 복근 운동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복근 운동은 진짜 못하겠어요. 매일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복근이 없어요. 복근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되는 복근 운동 안 했고 참는 거 너무 많잖아요. 먹는 거 진짜 참잖아요. 어제 밤에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호두 과자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먹으려고 들었다가 하나 먹고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아, 꼭 참고 내려놨어요.
호두과자 그게 지금 아직도 아른거리네요. 그걸 먹을 걸. 호두과자. 아,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먹고 싶은데 참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책임감인 것 같아요. 책임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사실은 다 누가 막 일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운동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지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뭔가 익숙해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정말 하기 싫지만 일단 들여다보는 거야. 들여다보면서 하, 근데 지금 공부 얘기하니까 정말 하기 싫다 나는. 지금 우리 학생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공부 저는 진짜 안 했거든요. 정말 안 했어요.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요. 울림 검색하시면요. 무료 다운로드 후 언제나 어디서나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요. 울림앱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보내주십시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또는 네이버 TV에서요. BTN 라디오 또는 울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이 저 보고 계신 분들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좋아요 무조건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어떤 분들이 많이 왔나 봅시다. 와 우리 오늘 사연이 많이 왔어요 오늘. 그죠? 자 요미님 승태님 소문 듣고 무슨 소문이죠? 소문 듣고 왔대요. 어떤 소문을 들으신 거죠 우리 요미님께서? 아 재밌다고 요 그럼 오늘 또 부담이 되네. 오늘 또 재밌다고 소문 듣고 어떻게 열심히 해봐야 되겠나? 제가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도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또 더 재밌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너무 시끄러운 사람. 그래서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둘이 계속 오디오가 물리고 저 오늘 2부 때는 좀 가만히 있을 생각이에요. 스페셜 게스트가 굉장한 친구가 나오거든요. 요미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요미님 재밌게 좀 참여해 주시고 사연 팍팍 보내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요미님. 아, 지아님께서 오셨어요. 테디님,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콩나물 잡채에서 비빔밥 먹으면서 함께 합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콩나물 잡채 진짜 맛있겠다. 비빔밥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근데 진짜 비슷한 거잖아요. 콩나물 잡채와 비빔밥. 모든 것을 다 섞어 놓은 거잖아요. 잡채도 그렇고, 비빔밥도 그렇고. 콩나물 잡채 직접 하셨을까? 콩나물 잡채 하셨대. 콩나물 잡채 해서 비빔밥 먹으면서 함께 한대. 아우 맛있다. 들기름파예요? 저 참기름파예요? 전 들기름. 들기름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비빔밥에 들기름 넣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빔밥에 꼭 계란후라이 없으면 안 돼요. 계란후라이 무조건 두 개 이상은 넣어요. 저는 솔직히 막 세 개, 다섯 개씩도 막 넣거든요. 계란후라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지아님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아직 안 먹었습니다. 끝나고 두루치기 좋아하거든요. 두루치기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두루치기 이런 거 좋아해서. 근데 짠 게 진짜 안 좋다는데 내가 맨날 짠 것만 찾아요. 밥은 안 먹고. 아 콩나물 잡채 진짜 맛있겠다. 자 여수땡님 오셨습니다. 여수땡님 오늘 굉장히 긴 사연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굉장히 기니까요. 거의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친자매처럼 제가 예뻐하고 사랑하는 소중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자였지만 시커먼 남동생 놈만 두 개 있어서인지 두 개요. 옷도 신발도 심지어 팬티까지 모든 걸 동생 놈들에게 물려줄 계산하에 우리 권여사님께서 도련님처럼 키웠던 제게 그 여수땡님이 도련님처럼 키워졌어요. 지금 선물 같은 여동생이 생겼죠. 모든 게 이쁜 녀석이 인성까지 훌륭해버리니 안 이뻐할 수가 있나요? 보기만 해도 아까워서 두 손에 올려놓고 호호 불고 있는 중인데 글쎄 얘가 아프다네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한대요. 근데 병원을 안 알려줘요. 이것이 서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절대 못 오게 하네요. 병원 자체에서 보호자도 못 오게 한다면서 간병인 쓴다고 수술할 때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곧 수술인데 이럴 때 생각나는 우리 테디. 테디가 씩씩하게 말해주세요. 괜찮다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술하는 날까지 조금만 무서워하고 조금만 걱정하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동생도 신승태 가수님 찐팬일걸요? 그냥 팬인가? 크크크. 안티팬은 확실히 아닙니다. 테디 위로 들으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 눈물 나. 근데 제가 이런 거 위로를 못해요. 제가 진짜 예뻐요. 이렇게 뭔가 마음이 전해져가지고 약간 그런데 왜 아프실까? 아유,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프고 자꾸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 엄마도 갑자기 아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아침에 아프다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갔다 오셨는데 이제 관절염이 왔대요. 근데 관절염이 우리 저희 집 4층인데 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가야 돼 지금. 맨날 그거 왔다 갔다 해야 되냐 지금.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단 때문에. 어쨌든 관절염이 왔대. 그러면서 속상했어요 오늘. 아, 참 늙는 게 참 몸이 망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는 게 참 서글프다. 그렇지. 근데 내가 그러는 것보다 주위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수댁님도 이런 사연을 또 보내주시니까 그 동생분은 어디가 아프신 건데 도대체 그럴까요? 근데 아픈 거는요 알려야 돼요. 병은 알리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옆 사람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고 또 뭔가 그래야지 이제 소문을 내고 그게 어디 막 민간요법 얼마나 많아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 어디가 안 좋대 그러면 아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 그래서 좋은 거 다 해봐야지. 그래 병원 알리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병을 알려야지 왜 혼자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아픈 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마음이 아픈데 옆 사람들이 같이 좀 나누고 그 마음을 아픔을 같이 나누고 좀 그래야지 걱정 끼친다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안 돼. 왜냐면 옆 사람 그거는 옆 사람 생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봐 지금 더 지금 마음 졸이잖아요.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뭐가 얼만큼 아픈지도 모르고 얼마나 상상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 아픈 게 최고니까 어쨌든 큰 수술을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저기 동생분 또 제 또 안티팬은 아니시죠? 어쨌든 수술하신다 그러는데 수술 잘 되길 우리 오늘따라 우리 따라쟁이님들 다 기도하자고요. 수술 잘 되시길 그리고 꼭 완치하셔가지고 두 분이 또 놀러 다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또 하세요. 또 제 또 콘서트하고 이러면 놀러 오시고 팬미팅 이런 거 하시면 또 오시고 꼭 저 건강해졌어요. 그때 수술해가지고 꼭 이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우리 동생 여수대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너무 갑자기 너무 긴 이런 슬픈 사연이어가지고 내가 너무 슬프네. 어쨌든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우리 따라쟁이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동생분 수술 잘 되시라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식의 명곡이죠. 내 사랑 내 곁에.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지 그대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라도 떠나면 이틀간인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건요. 사실 내 사랑 내 곁에 우리 달달님이 지금 사연을 보내셨는데 달달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달달님 사연 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응원해 주셨던 야옹이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방송인가? 그때 됐을 때 야옹이 얘기했었어요. 지금 뭐 저 길고양이였는데 어디 식당 사장님이 아파가지고 이제 데려와서 지금 간호 중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죠? 그 야옹이 같아요. 사장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정성껏 간호하신 덕에 잠시나마 상태가 좋아지기도 했지만 갑작스레 악화되어 사장님 품에서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하네요. 야옹이에게 힘내라고 말씀해주신 테디님, 우리 따라쟁이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짧은 위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평소 야옹이에게 밥을 챙겨주며 사랑으로 돌보셨던 사장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군요. 다만 시간이 이 슬픔을 해결해 주리라 바라며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의 목소리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었어요. 괜히 우리가 또 이 사연 보고 들으면 너무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작별이 아픈 기억만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참,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나를 울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집에도 있어요. 야옹이가. 근데 저 너무 걱정돼요. 사실은 처음 올 때부터 그 걱정이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가족 같잖아요. 정말 가족 같아요. 우리 엄마는 맨날 그래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플 때 아프다고 얘가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파 이거 말만 했으면 좋겠대. 근데 아픈지도 우리가 모르고 찾아봐야 되고 계속 이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픈지 모르는데 얘가 갑자기 그냥 어떻게 우리보다 그럼 우리는 어쨌든 보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처음 데려올 때부터 우리가 먼저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수명이 짧으니까 그 걱정이 너무 돼요. 저는 지금 이제 벌써 우리 영심이가 8살, 9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제키라는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우리가 가서 노래하고 이러면은 장구치 친구 선생님이 노래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다 앉아있어서 막 시끄럽게 노래해도 꼭 우리 선생님 무릎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바닥에 앉아서 하니까 다리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그냥 누워있어요. 듣는 거예요. 거기서 장구 소리가 얼마나 앞에서 치고 막 시끄럽게 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강아지였는데 한 3년, 오래됐다. 한 3년, 4년 정도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제키가.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어쨌든 이제 할머니잖아요. 근데 너무 슬퍼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에 11시 30분쯤에 이제 제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태야, 제키가 하늘나라로 갔어. 이러면서 막 우시는데, 진짜 막, 그 제키가 이제 이랬대요. 주무시는데, 우리 선생님 주무시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었대요. 마지막 힘을 낸 거야. 이렇게 흔들더니,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눕더래요. 그래서 제키가 왜 그러면서 이렇게 만졌대요. 그러니까 막 콕콕콕콕 하더니, 금방 숨이 넘어가더래요. 그 자기가 죽는 거 알고 깨운 거예요. 마지막에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물들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막 너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사장님이 속상하시겠네. 사장님이. 그죠? 그 식당 사장님이 그렇게
간호해 주셨다는데 너무 속상하겠어요. 달달님도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사장님 잘 그냥 그게 울컥울컥 생각나요. 계속 울컥울컥 갑자기 생각나고 막 그랬고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아직도 몇 년이 지나도 보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막 AI로 요즘 막 만들더라고요. 그거 AI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인형도 만들어주고 어디는 똑같이 생긴 인형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 봤어요. 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본 거예요. 그거 어디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릴스 같은 걸로 자기네 이제 강아지가 어쨌든 다 무지개다리 건넜는데 누가 이제 친구들이 선물을 해줘가지고 자기네 집에 택배로 온 거예요. 인형이 똑같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 다 부둥켜 안고 우는데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아무튼 속상하네요. 속상한 사연이네요. 달달님 어쨌든 힘내시고 우리 저 따라쟁이들이 다 또 좋은 곳으로 우리 이름이 뭐였죠? 그때 이름 알려줬는데 이름이 있었어요. 그죠? 좋은 곳으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뭐 또 나중에 또 다음 생이 있다면은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거라 우리 고양이 우리 따라쟁이 분들 기도하자고요. 달달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라고. 아 슬프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채원 엘리님께서요. 기분 좋아집니다. 승태님 베니 감사합니다. 이채원 엘리님. 이채원 엘리님 계속 오셨었나? 이채원 엘리님 안녕하세요. 계속 봐주세요. 계속.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약속입니다. 자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채원 엘리님의 기분을 좋아지게 우리 따라지기들 자 업해보자고요. 황간의 대빵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휴대폰으로 보다가 승태님 얼굴을 크게 보려고 노트북 켰어요. 왜 그러세요? 휴대폰으로 조그맣게 보세요. 걸려요. 여태 작은 화면으로 봤네요. 이제 큰 화면으로 봐야지 큰일 났네. 어떻게 좀 멀리서 찍어주세요. 어떻게 나 오늘 이거 잘 어떻게 피부과를 갔어요. 요즘 종이고 땡기고 왜 주마세요. 멀리서 피디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허허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호섭의 눈물로 고하는 이별.
마주한 지금 아름다운 그 추억이 눈물로 되살아나 내 가슴을 웃음만 남기고 쓸쓸하게 고하는 이별 행복하면 그 물음에 쓴 웃음만 남기고 쓸쓸하게 일상 이야기 오자 토크 다섯 글자로 말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도 좋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오자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에 너무 설명할 게 많다 하시는 분들요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요 다섯 글자 뒤에 부연 설명을 쫙 보내주십시오. 오늘 저의 오자 토크는요 안 들리는 척. 제가 안 들리는 척 했잖아요. 제가 오늘요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오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데드리프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그게 그러면서 그거를 하면서 누가 이렇게 말 시키고 이러면 잘 못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해야 되니까 굉장히 무겁게 오늘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이제 어머님께서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헬스장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두 분이 이제 계셨어요. 한 분은 이거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하고 두두두두 하는 거 있죠. 이거 허리에 이렇게 하는 거 두두두두두 하고 있는 거. 그 바로 옆에 한 분은 다리에 올려놓고 굴러가는 거 있어요. 다리 종아리 두두두두 이렇게 하는 거. 그 둘이서 두두두두 하고 계시면서 제가 막 하고 있으니까 신승태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제가 이제 이어폰을 꽂고 그 이제 막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승태 아니야? 근데 들렸어요. 살짝. 그렇지만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인사를 지금 할 수 없어요. 이거 끝나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15개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개 했거든요. 3개. 근데 15개 할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신승태? 그게 누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승태 아니요. 저 가수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어머니가 가수? 난 모르겠는데. 아, 저 신승태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별로 못생겼구만 가수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들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운동 안 하고 있으면은 제가 가가지고 왜 못생겼다 그래요? 잘생겼는데 이렇게 할 텐데 제 성격상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끝나고 바로 못생긴 거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 전 15개를 끝내고 봤는데 가셨고 그 신승태 아니요 하신 분만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신승태 씨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무거운 거 들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못생긴 거지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제가 오늘 또 기분이 좀 안 좋았네요. 그 어머니 다음에 만나면 내가 말 시켜야 되겠어. 가가지고. 근데 얼굴을 못 뵀어요. 아, 얼굴을 만나가지고. 아니, 왜 못생겼다 그래요?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풀매를 하고 가가지고 머리도 세팅하고 한번 가봐야 되겠어. 양복을 입고 가가지고 내가 운동을 하든지 해야지, 진짜. 그래서 안 들리는 척 끝까지 했어요. 아, 그러지 말았어. 예? 아,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피디님이 계십니다. 피디님 성함이 뭐예요? 피디님께서 저 잘생겼대요. 기분 좋아졌네요. 사람이 이렇게 1위 1비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렇습니다. 기분 다시 좋아졌습니다. 경민 PD님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오자토크 어떤 분들이 오늘 왔나. 아니, 오자토크 전에 우리 노래 듣고 와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나가는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 오자토크 팍팍 보내주세요. 울림의 게시판 유튜브 댓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52로 일상이야기 오자토크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수라의 환희.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정수라의 환희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신나네요. 나 이런 나 참 내 스타일이야 진짜. 요럴 때 80년대 90년대 노래들 있잖아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정수라 선배님도 너무 좋으세요. 제가 몇 번 뵀거든요. 근데 너무 친절하시고 왜냐면 저를 뭐 이렇게 막 제가 막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가요 무대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마주쳤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인사드렸더니 그래 알지 이렇게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디 또 행사장 가서 뵀는데 그냥 또 인사드렸더니 우리 저번에 봤잖아 이렇게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 이후로 또 제가 이 환희라는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정수라는 제가 이래요. 1위 1비. 자, 많은 분들이 자 오자 토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후리지아님께서요. 맨발로 걷기 보내주셨어요. 맨발로 걷기. 건강 챙기려고요. 걷기 운동 시작했어요. 오, 제일 좋죠. 정말 좋죠. 그 맨발로 걷는 거 진짜 좋대요. 근데요, 조심하세요. 왜냐면 요즘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산에 요즘에 이제 제가 등산 조금 하다 보면은 산에서도 맨발로, 진짜 맨발로 등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위험하잖아요. 왜냐면은 뭐 요즘 막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사람들이 막 그런 유리조각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못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후리지아님 맨발로 걷기 좋은데요. 항상 바닥을 잘 보시고 막 빨리 걷지 마시고 옛날에 그 티베트인가 거기 승려분들을 보니까 빗자루로 걸어가는데 앞에 혹시라도 그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기 전에 앞에를 이렇게 쓸고 가. 그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빗자루로 자기 걷는 길을 이렇게 싹싹싹 쓸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앞을 이렇게 쓸면서.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뭐가 있었으니까 쓸면서 빗자루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왜 청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승려 스님이시잖아요. 그죠? 승려분들이 청소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래요. 혹시 이 벌레 뭐 개미라도 한 마리 밟을까 봐 탁탁 이렇게 하면서. 모르세요? 우리 피디님들 모르세요? 명색이 여기 불교 방송 피디님들인데 모르세요? 그러니까 역시 BTN 라디오 DJ답대. 아, 당연히 아세요?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죠? 아는 척 하는 거래요. 네, 후리지아님 어쨌든 발 조심하시고 건강에 좋습니다. 맨발로 걷기 좋습니다. 발 조심하세요. 아니, 그 집에서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 지하판 같은 거 긴 거 팔아요. 요즘에 이렇게, 이거 크게 동그랗게도 팔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계속 집에서 이렇게 도셔도 되고 뭐 좋잖아요. 후리지아님. 자, 널 좋아해님께서요. 지금 참 좋다. 저도 지금 좋습니다. 왜냐면 이 환희 노래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젠 나의 슬픔. 나 어디 가서 했나? 한번 부를까봐. 이젠. 자, 마음만 먹으면 문화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널 좋아했님.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이신가 보네. 마음만 먹으면 문화생활을 다 할 수 있대요. 널 좋아했님. 너무 부럽네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이게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널 좋아했님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부자인 거예요. 아니, 돈 부자 말고, 마음의 부자라고요. 널 좋아하는 마음의 또 부자인 거야. 왜냐면 여유가 있으신 분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문화생활을 다 할 수 있대잖아요. 그럼 널 좋아해님, 저 이제 뭐 공연 많이 하고 봄부터 이제 막 쭉쭉 행사 있고 할 테니까 좀 오세요. 계속적으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다. 지금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그래요. 지금 참 좋아요. 항상. 지금 참 좋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죠. 사람이. 근데 그때 뿐이에요. 화냈다가 그래 뭐 화내서 뭐하나 나 지금 좋다 뭐 이런 주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건강에 좋아요. 그게 널 좋아해님 지금 참 좋다. 우리 저 따라쟁이님들 다 지금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저 이거 오늘따라 시승태입니다 듣는 순간만큼은 지금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널 좋아해님. 자, 채송아님께서요 방학 무서워 하셨어요. 방학? 채송아님 학생인가? 조카 겨울방학입니다. 아, 부산은 눈 구경 못하는 곳이라 눈 내리는 곳으로 놀러 가자 합니다.
이번 달 경제력이 바닥인데 가마솥 누룽지 긁듯 카드 박박 긁어야 할 듯합니다. 아하, 채송아님. 부산에 사시나 봐요. 채송아님이. 아니, 부산은 진짜 전 몰라요. 진짜 눈 안 와요? 근데 우리 저희 조카가 저 기장에 있는데 저희 집에 좀 한두 달 와서 방학 때 살았어요. 왜냐면 학원 다닌다고 와 있었는데 지금 갔는데 그때 눈이 왔잖아요. 이번 겨울에. 그 눈 밖에 나가가지고 딱 들어올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내가 뭘 눈이 왜 뭘까. 진짜로 안 온대요. 부산에 눈이. 그래서 나는 무슨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참 신기한 것 같아. 이렇게 좁은 나라에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어디는 눈이. 나는 그때 그거 진짜 신기해. 어디는 막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어디는 너무 맑고. 그리고 또 어디는 막 이게 막 나 맛있는 막 생선도 이 동해안이 다 똑같은데도 위에는 이게 나는데 밑에는 안 나. 막 이렇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참 이 자연의 신비입니다. 근데 눈 구경 못 해가지고 조카 눈 구경 시켜주세요. 이왕이면요. 눈 저기 제 고향입니다. 속초에 눈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마어마해요. 속초 눈이. 왜냐면요. 제가 또 속초 홍보대사로 있으니까 또 가셔가지고 또 제 얘기하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가지고 그 눈을 좀 보세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산 속에 산 애들 있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 날 학교에를 못 가요. 왜냐면은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산 속까지 아니고 이제 산 이제 입 초입에 이렇게 사는 애들 많잖아 옛날에. 뭐 있어요 거기 이제 설악산 올라가는 뭐 그런 뭐 설악동 이런 데. 거기 애들은 있잖아요. 문이 안 열려요. 눈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눈이 많이 와요 속초가. 그리고 저 어릴 때 한번 5월 2일 날인가까지 눈이 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와 속초가 막 그래요. 그리고 한번 오면은 이 차 있잖아요. 소형차 같은 거는요. 소형차 세워놓잖아요. 소형차 위에 또 소형차만큼 쌓여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뭐 삿포로 뭐 이런 데 막 간다는데 삿포로 가지 마세요. 속초 가세요. 그 눈이 올 때 가면 참 좋죠. 그리고 항상 이 지붕 옛날 집이잖아요. 그럼 지붕에 눈이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이 우리는 마당도 쓸어야 되는데 지붕도 쳐야 돼요. 지붕에 눈도. 왜냐면 무너질까 봐 눈이 무거워요 엄청.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면은 꼭 가가지고 지붕 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강목에다가 또 연결시켜가지고 눈삽을 그거를 쳐 지붕도 다 쳐야 돼요. 왜냐면 지붕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채송아님 속초로 가세요. 눈 구경하러 조카랑 약속. 제발 약속은 아니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죠. 추천. 속초 맛있는 거 많으니까 또 다음에 와가지고 어디 맛있는지 물어보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채송아님. 자 그럼 또 속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또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나 너무 또 저 계획적인 것 같다. 이러려고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우리 피디님이 지금 시킨 거 전 진짜 아니에요. 속초 얘기 나와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승태의 속초항 뱃머리. 단풍잎이 물기가 몇 번이면 해당화 진달래가 피고 지기 얼마인가 하루 가고 한 달 몇 해가 흘렀건만 돌아온단 그 약속을 당신은 잊었나요? 아하 바라봅니다. 저 바다만 바라봅니다.
사람을 정해봐도 그대 얼굴 떠올라서 이 한밤을 짐이 셉니다.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몇 해가 약속을 당신은 잊었나요? 아하 바라봅니다. 저 바다만 바라봅니다. 돌아온단 그 약속을 당신은 잊었나요? 아하 신승태의 노래로 속초항 뱃머리 듣고 오셨습니다. 저 오자 토크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래 좀요. 이 노래 좀요. 이 노래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왜냐면요. 작사 작곡 신승태입니다. 그래야지 이 노래가 떠야지 제가 조금 쏠쏠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저기 또 저 노래방 같은 데서 많이 좀 불러주시고 속초항 뱃머리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 좀요 여러분. 자,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언제나 봄님께서요. 무서워요. 언제나 봄님께서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다. 뭐예요? 그리고 뒤에 설명이 없어요. 비밀은 없다. 저에 대해서 뭘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 비밀을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운데요? 언제나 봄님께서 비밀은 없다. 저 비밀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너무 떨리는데. 이거 방송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나 봄님. 저거 하시는 거 아니죠? 저 이게 뭐라 그래? 그거 협박 무서운데 없어요? 정말로 피디님 없어요? 그 설명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언제나 본님 무섭네요. 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비밀이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비밀은 없죠. 근데 사실 맞아요.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근데 비밀 파헤쳐서 뭐예요? 남의 비밀로 하고 싶은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막 남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파헤쳐서 뭐해? 그 사람한테. 우리끼리 파헤칠 수 있어. 제 비밀이 뭘까?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뒤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얘기하고 뭐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비밀을 굳이 까발려서 뭐 자기가 그게 싫다는데 뭐 그래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없어도 뭐 비밀은 없죠. 정말 없어요. 왜냐면 진짜 죽어서까지 밝혀지는 게 비밀이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왕들이 그거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밝혀져가지고 제가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무슨 그 형인데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벌을 내리는 그런 그렇게 비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무섭네. 언제나 봅니다. 비밀은 없다. 알겠습니다. 자, 레인토리님 오늘요. 텐션급 판왕. 테디님 방송은요 항상 텐션 넘넘 좋아요. 그쵸 레인토리님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제 노래가 나왔잖아요. 속초항 뱃머리. 속초항 뱃머리에서 이 노래 좀요. 레인토리님 감사합니다. 텐션 넘치죠. 우리 레인토리님도 텐션 넘쳐요 항상. 제가 압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거 보면 텐션 넘치더라고요. 좋아요. 자 여수땡님 김밥 50줄. 어? 김밥 50줄이요. 남편이 퇴근해서는 내일 점심때 컵라면을 먹는다고 김밥을 싸들라고 해서 재료만 사놓으라고 흔쾌히 대답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 무슨 동네 앞산이 울집 식탁으로 놀러 온 줄. 아, 놔. 야, 남편! 30명이 먹을 거라고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밤 12시부터 재료 준비하니까 새벽 2시 반. 김밥 50줄 싸서 통에 담으니 새벽 5시 반. 허!
날 밤새고 김밥 쌌네요. 울집 인간은 왜 그럴까요? 진짜 내 남편 아니고 남편이요. 남의 편이라 이거죠. 아니 말도 안 돼. 김밥을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퇴근해서 내일 점심때 컵라면에 먹는다고 김밥을 싸달라고 하셨대요. 그냥 그게 단 거예요. 30명이 먹는다고 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냥 내일 점심때. 근데 이제 점심때 먹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회사 동료들이랑 먹을 거라 당연히 그렇게 또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남편분은 또 그렇잖아요. 남자들. 그냥 당연히 그냥 내일 점심때 저기 컵라면에다가 그냥 김밥 먹을 거니까 조금 싸줘. 이렇게만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그러면은 그냥 30명이 먹는 줄 알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또 안 돼요. 그게 싸움의 근원입니다. 왜냐면요. 그 왜 준비를 마음의 준비해야 되는데 12시부터 그러면 우리가 12시부터 시작을 안 했지. 5시에 끝났다는데 저녁 먹고 바로 시작했죠. 12시부터 시작했는데 5시 반에 끝났어.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우리 여수땡님의 우리 저 새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잠을 어떻게. 잠을 자야 돼요. 밤에. 그래야지 건강해지고 아픈 데가 없고 사람이 그러는데 우리 저기 30명이 도대체 누굴 걸까? 30명이 누구 걸 싼 걸까? 아유, 참. 근데 맛있게 싸셨어요? 김밥은? 참 맛있겠다. 김밥 싸가지고 놀러 가보고 이런 게 언젠지 나는 모르겠다. 정말로. 김밥을 사먹기만, 전 어릴 때도요, 소풍 가고 이럴 때 엄마가 그냥 돈 줬어요. 3,000원씩, 5,000원씩. 그 시내 가가지고 사가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박스에 비닐봉다리 이렇게 들고 소풍 갔어요 맨날. 그랬잖아요. 김밥 우리 엄마 싸준 적이 없어. 아유, 그래도 우리 앞집 우리 동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소풍 간다 그러면 완전 막 완전 저 동네 행사예요. 나 소풍 가는. 왜냐면 그 동네 애가 없고 너무 막 제가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막 노래도 부르고 어릴 때부터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옆집에 큰 엄마고 앞집에 큰 엄마고 뒷집에 작은 엄마고 막 이래요. 다 그냥 엄마예요. 다 우리 동네 엄마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소풍 간다 그러면은 꼭 싸와요. 뭐 사이다라도 한 병 갖고 오시고 갖고 가라고 돈 5천 원이라도 주머니 넣어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 그런 또 옛날 또 그런 갑자기 소풍 얘기 김밥 얘기하니까 소풍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옛날 추억 돋네요. 그랬어. 어쨌든 우리 여수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로 정말 남의 편이네. 정말 내 편 아니고 남의 편이야. 맛있게 뭐 드셨으니까 뭐 다행이죠. 그죠? 맛있게 드셨겠죠.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1부가 끝났다고요? 1부 끝났어요? 아 여러분 1부가 끝났대요. 무슨 일이야? 노래 한 곡 듣고 올라 그랬는데 1부가 끝났대. 어머머머머. 아니 그럼요 여러분 우리 1부 끝났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요 2부에 돌아올 테니까 스페셜 게스트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2부에 가지 마시고 꼭 다시 오세요. 자 그러면 김밥 얘기 나왔으니까요 우리 저 김밥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밥 알죠? 잘 말아줘 하는 거 있습니다. 더 자두의 김밥 듣고 오겠습니다.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그새 김치에 치즈 참치가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우리의 사랑도 변해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네, 여러분 BTN 라디오 올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나 혼자 신나 맨날. 신나시는 거죠 집에서? 박수 맞아요. PD님도 박수 치세요. 자, BTN 라디오 울림은요. 앱 하나만 있으면요.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라디오입니다. 울림 앱은요. 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요. 울림 검색하시고요. 무료 다운로드 후 언제나 어디서나 청취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사연 보내기 가능하니까요. 꼭 다운받아 주세요. 자,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는요. 레코딩 기능 장착과 블루투스 연결은 물론 접이식으로 이동이 간편해서요. 언제나 어디서나 연주하기 좋은 퀄리티와 가성비를 모두 챙긴 전절전절전절전전 모가비 기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모가비 기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사용은 좀 기타를 칠 줄 아시는 분마다 저도 이제 기타 못 쳐가지고 기타 좀 배워봐야겠다. 모가비 기타 때문에. 자, 여러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부의 첫 곡으로요.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야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인연일 거야 지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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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 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오늘 제 친구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틀어주셨나 봐요.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야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BTN 라디오 울림은요 순수하게 여러분의 제작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 해주시는 분들에게는요 BTN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에 우선적인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855-0108-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문자 번호입니다. 샵 1252로 이름과 함께 정기 후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가입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요 꼭 라디오 듣고 가입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더불어 계좌 후원도 있습니다. 아, 후원 계좌는요 하나은행 241-910004-92805입니다. 예금주는 대한불교 조계종 무상사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요 BTN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에 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스페셜 초대석.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구나! 왔구나! 우리 이민희가 왔구나! 맞습니다. 우리 이민희가 국가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입니다. 네. 육아도 하고요. 네.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또 민요를 하고요. 또 트로트로 또 자기 자칭입니다. 네. 자칭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대본에 써 있어서 하는 거예요. 국악 트롯 여신입니다. 자칭 이미리 씨 왔습니다. 이미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악 트롯 여신 이미리입니다. 예예예. 예, 자칭. 반갑습니다. 자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네. 아, 우리 이미리 오랜만 우리도 오랜만에 만났다. 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오늘 제가 사실 걱정입니다. 이미리 씨가 또 오디오가 안 비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비면 근데 제가 또 안 비잖아요. 근데 너무 정신없을까 봐 우리 옛날에 한번 둘이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알지? 알죠. 근데 바로 이곳에서 맞아요. 네. 그때 댓글에 있었어요. 뭐라고요? 너무 정신 없네요. 누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아, 근데 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렇게 정신 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맞아요. 스트레스 푸는 것도 저는 맞아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 없는 거예요. 아니,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이민희 씨. 네, 여러분.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예, 처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승태가 DJ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따라 신승태 꼭꼭 청취해 주시고요. 예, 예, 예. 하루에 한 번씩 승태 노래도 스트리밍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집집마다 아주 보기보기 가득 찰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게 했어. 그렇게 해줘야지, 친구야. 아니, 잘했어.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네. 아니 우리 이미리 씨가요, 여러분. 아유, 저거잖아요. 우리 이미리 씨가 또 네. 워킹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설 연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먹고 그냥 뭐 그냥 놀고 그랬는데 우리 네. 이미리 씨는 또 시댁이 또 있으니까 또. 아니 저는 오히려 편해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왜냐면은 아니 그 시댁에 가가지고 그래도 음식하고 안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네. 이번에 동태전을 이제 전을 부쳐보자 해가지고 부쳤는데 제가 밀가루를 먼저 묻혀야 되는지 계란을 먼저 묻혀야 되는지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 했어요. 어머니는 다른 거 막 해주고 하시고 그래서 동태전을 어머니가 안 가르쳐 줬어요? 어, 진짜 잘, 어머니가, 잘하는 줄 알고. 어머니가 아직 모르는구나. 그냥 미리는 다 잘한다. 그러니까. 몰래도 이쁘다. 아, 큰일 났다. 네, 그래가지고 동태전을 그냥 엉거를 그냥 계란에다가 탁 벗죠. 네. 다 분 다음에 조물조물 했죠. 네. 그 다음에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막 붙이는데 떡이 된 거야. 떡이 돼가지고 한 판에 그냥 버렸어요, 어머님이. 진짜로? 네. 한 판을. 진짜? 아 근데 왜 버려? 그럼 그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만들지? 아 그걸 막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해서 볶아가지고 뭐 밥을 볶아 먹든지 뭘 하지? 앞으로 이제 승태 씨를 불러야겠어 우리 시댁으로. 그리고 볶아줘요. 아니 사고 칠 줄 알았어. 어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그러시더라고. 미리야 힘들었지 가서 쉬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 일부러 그랬죠. 이민희 씨가 참 똑똑해. 일부러 머리 일부러 굴려가지고 완전 이거를 망쳐놓으면은 절대 나를 안 시키겠구나. 아니요 설거지도 안 시키셔요. 그 설거지 당연히 안 시키게. 물을 많이 쓴다고. 물을 또 많이 써요 제가. 세워라. 그러니까 안 내워라. 세제 많이 쓰고. 어, 세제 많이 쓰고. 물 많이 쓰고. 아이고. 그리고 어머님이 그냥 미리야 가서 쉬어라. 맞아요. 에. 맞아요. 근데 뭐 이미 뭐 그래도 안 밉잖아요. 이미리 씨는 사실 안 밉잖아요. 그렇게 해도 옆에서 떠들어주고 어머니 일하실 때 옆에서 떠들잖아. 그래.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 조잘조잘하지. 조잘조잘하고. 그래. 그러니까 어머님이 심부름해요. 그냥 어머님 조금 시키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뒤치다 거리라고 그냥 그게 사실 마음 편해. 뒤치다 거리도 안 시키세요.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갖고 와라 했는데 세워라 내워라 자꾸 김이 먹고 싶 떡국에도 김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어머님이 베란다에 있다는 거예요. 네. 김이. 베란다를 아무리 뒤져도 김이 없는 김이 거예요. 김이 없어. 어, 김이 없지. 어. 안 나오지. 그래서 뭐 찾았 어, 어머님이 오셔서 찾았어. 근데 어머님이 유통기한 지난 김을 왜 갖고 계세요? 이랬어요. 근데 내가 제조일 일자를 보고서. 어, 그러니까. 어. 그래요. 뭐 놀랍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놀랐고. 아니 그래서 다음 질문이 그거거든요. 네. 명절 음식 중에 나 이거는 자신 있다 하는 게 있다면은 이건데 네. 뭐 할 필요도 없네요. 잘 먹을 자신 있죠. 그러니까 먹을 자신. 복스럽게. 뭐 좋아해요? 아니 전 중에. 전 중에는 그전 좋아해요. 저는. 뭐요? 그전. 그전 어떤 전이죠? 저는 김치전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 아니 명절 음식. 지금 술안주 막걸리 안주 또 얘기하는 거 봐. 아니 이래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시켜요 안 시켜? 안 시키지. 명절 음식 중에 무슨 전이 맛있냐니까 무슨 김치전이 나와 또. 명절 전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어요. 아 그렇구나. 따로 있어요. 그럼 앞으로 좀 제가 일절에. 그 전이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뭔지? 네. 아니 뭐 동그랑땡도 하고 보통 뭐 깻잎전도 하시더라고요. 요새 깻잎전 육전 같이 이렇게 육전도 하고 또 지방마다 맞네. 또 고추전도 하고 어디는 그리고 꼬지 있잖아요. 꼬지. 네네. 꼬지. 아 그거 맞죠. 산적 꼬지 산적. 손 많이 가는 거네. 어. 그것도 하고 그리고 그거 꼭 하잖아요. 고구마. 그게 뭐예요? 고구마전. 그거는 제가 분식집에서만 사 먹어봤지. 왜 저래? 고구마전은 명절에 꼭 하는데. 사실 저희 집은 명절에 먹고 싶은 걸 엄마가 냉장고에 적으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치즈 스틱, 와플 이런 거 적어놔요. 아, 그럼 엄마가 그거 해주는 그럼 엄마가 해주시는 거예요. 치즈 스틱? 응, 그런 아니, 근데 차례상에는 치즈 스틱을 올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제가 먹을 거는 제가 엄마. 차례는 안 지냈구나, 집에서. 맞아요. 아 차례를 그래가지고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아, 네, 그럼 그럴 수 있지. 맞아 맞아. 차려져 있는 차례상에 그냥 절 정도만 하는. 아니 그럼 차려져 있는 차례상을 봤네. 근데 저는 사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까지 이제 큰일 나겠다. 이제 큰일 나겠어. 우리 또 주부로서 또 욕 먹겠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민희 씨는 그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전은요 김치전.
김치전요. 고맙습니다. 네. 어, 역시 아. 정리를 너무 잘한다. 아니 우리 이민희 씨 근데 내가 옛날에 여기서 많이 틀어줘요. 우리 이민희 씨 노래 엄청 틀어주는 거 알아요? 너무 잘 알죠. 어, 여태까지 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내가 다른 라디오에 가서도 막 틀었어요. 다 알아요? 알죠. 알고 있죠. 그럼 수소문에서 다 어, 알죠. 반갑습니다. 네. 미리미리미리뽕.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 참. 근데 네. 최근에 또 신곡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 신곡 나온 거 우리가 또 들어봐야죠. 네.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요. 강남의 밤이라는. 강남의 밤이요? 네. 강북의 밤도 있고 강서의 밤도 있고 강동의 밤도 있는데 강남의 그렇죠. 밤이요? 네. 강남의 밤이라는. 어, 지금 어디 살죠? 저는 지금 강남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요. 네. 강남의 밤으로 그러면은 네. 성공을 해서 강남으로 좀 인사를 오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노래 따라가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강남의 밤 한번. 강남의 밤이란 무슨 내용인가요? 강남의 밤. 강남의 밤은 도시적이고 예. 좀 화려한 그런 여자가 예. 예. 과거에서부터 강남에서만 놀았어요. 네, 그래서 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거 아닌 것 같아. 진짜로 바람이 부나? 제가 들어봤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빨리 노래 듣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미리의 신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강남의 밤 지금 뭐 AR인가요? 노래 부를 건가요? AR이죠. 아, AR입니다. 네. 자, 강남의 밤 여러분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 이미리의 신곡입니다, 여러분. 네. 강남의 밤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바람이 불던 눈비가 오던 좋다.
나 벌써 외웠잖아. 그럼 그렇죠. 정말 친구예요. 아니, 사실은 제가 승태한테 얘기를 했죠. 뭐야? 강남의 밤이 나왔다. 나 이거 히트 될 것 같다. 승태야 어떡하니? 그랬더니 제 친구 승태가 그러는 거예요. 뭐래요? 그럼 나는 강북의 낮을 발매를 하겠다고. 겹치면 안 되니까 또. 히트하면 따라가 봐야죠. 네. 뭐 따라가. 예. 따라오세요. 맞아, 맞아. 예. 오늘따라 신승태니까요. 우리 저기 오늘따라 신승태 우리 청취자분들 있잖아요. 네네. 애칭이 있어요. 따라쟁이. 왜요? 아 우리 따라쟁이. 우리 청취자분들 따라쟁이에요. 아 따라쟁이분들. 우리 따라쟁이분들이 우리 이민희 씨 강남에 만 팍팍 밀어줄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여기 오니까 마음이 그냥 확 놓이네요. 놓여요? 네. 그럼 됐어. 아니 네. 마음이 벌써 놓였으면 됐어. 네. 잘 되는 거야. 그쵸. 마음 따라가면 사람이. 그쵸. 알겠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비텐나디 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스페셜 초대석 우리 제 절친입니다. 이민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희 씨의 강남의 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미리 씨는요. 네. 음악 인생이. 그렇죠. 네. 첫 이제 음악에 발을 디딘 네. 음악 인생이 국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국악인데 언제 처음 시작했어요? 이거 나 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따라쟁이 분들한테 소개 좀 해. 언제 네. 처음 시작했어요? 따라쟁이 분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경기 민요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 제 꿈이 아이돌 가수였어요. 그래서 국악을 하면은 좀 노래가 단단해진다고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을 가고 있는데 국악학원 간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버스에서? 네. 그래서 어디죠? 번호를 우리 집이 어디지? 인천이죠. 인천에서. 그래서 번호를 외웠어요. 032 몇 번에 몇 번. 그래서 다 집에 딱 가는데 번호가 기억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4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 이름이 뭐였어요? 그 인천 국악학원. 오동 국악예술학원이었어요. 아, 오동. 네, 오동학원. 저 유명하잖아요. 또, 굉장히 오동. 유명하죠. 오동. 굉장한 인재들이 많죠. 네네네. 저를 포함해가지고. 네. 그래서 114에 전화를 했더니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경기민요가 뭔지 판소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 그냥 시작을 했죠. 네. 아, 그래서 경기민요가 좋아서 경기민요를 한 건 아니구나. 그렇죠. 어떻게 잘 맞았어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학원에서 만약에 판소리를 가르쳐줬으면 판소리를 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기민요가 좋아서 한 건 아니다. 사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중에서도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왜 경기민요를 선택했어요. 이게 다음 질문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네, 집하고 그냥, 가까워가지고. 그냥 그 학원에 갔더니 네. 거기는 경기민요 학원이어가지고 그렇죠. 경기민요를 그냥 배웠다. 근데 사실은 근데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우리는 아니지만 네. 저희. 인천도 그렇죠. 저는 아니지만 아니 내가 아니라고. 아, 속초죠. 어쨌든 네. 경기도 지방 사람이니까 네. 경기민요를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경기민요를 많이 이제 익숙히 사람 근데 그렇다? 이상하게 그래요. 이 피가 있나 봐. 피가. 아. 자기네 고향이. 저도 강원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래 맨날. 강원도 민요는 매날이잖아요. 그렇죠. 뭐 한오백년이라든지 네. 뭐 정선환이랑 뭐 강원도랑 이런 매날이. 네, 매날이죠. 그 선생님 수업하다가도 너는 자동으로 돼. 라솔미가. 강원도 사람 원래 자동으로 돼. 그렇게 하세요. 맞아. 너는 그냥 나가는 거야 앞으로 그냥 자동으로 돼 강원도 사람. 그런 그 피가 있나 봐요. 진짜. 있어 진짜로. 아,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경기. 응. 근데 여기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우리 판소리와 또 경기 민요의 차이를 그렇죠. 많이 모르셔, 그죠? 네. 좀 너무 속상한 게 판소리를 경기 민요라고 하는 것도. 속상하고 경기민요를 판소리라고 하는 것도 속상해요. 경기민요는요. 서울 경기 중심의 민요로요. 네. 깨꼬리 같은 목소리. 네.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 예를 들어가지고 네. 릴리리야 릴리리야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소리를 너무 잘한다. 위에서 나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너무 잘했어요. 경기민요고요. 좀 천천히 설명하세요. 숨이 차 죽겠네요. 저희가 한 시간밖에 없잖아요. 아 맞아요. 빨리. 하고 싶은 자, 얘기는 너무 많은데. 아니 경기민요 멋있는 거 하나 불러줘. 내가 이별가 좋아. 이별가 한번 불러줘요. 여러분 이별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이민희 씨가 부르는 이별가를 참 좋아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박수 이별가 나갑니다. 경기민요입니다. 이별 왜 이렇게 조그마한 거야? 나머지,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왜냐면요. 예. 나머지는요. 예.
2mm 이별가를 검색하면 나오나요? 그럼요. 아, 네. 그렇군요. 아, 2mm 이별가. 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이 이별가라는 노래가 네. 정말 이 경기 민요 중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제일 느리다 그래야 돼? 네, 제일 느리고 좀 한스러운. 그러니까 그 이별하는 과정을 굉장히 그 이별 한 글자 이렇게 길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별 그렇죠.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별은 짧게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런가요? 만남은 길게 이별은 짧게 아, 이렇게 하잖아. 영원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이별을 이게 이 노래가 옛날에 그 취화선이라는 영화에 맞아요. 맞아요. 그 장승업이 장승업 맞나? 그 최민식 배우가 이렇게 네. 갈대밭을 쫙 걸어갈 때 맞아요. 거기서 이 이별가가 쫙 나오면서 그 막 그 풍경을 막 더해주던 그 맞아요. 소리가요 바로 우리 이미리 씨의 선생님이세요. 네, 이춘희 명창. 이춘희 명창님의 소리로 거기 찾아보세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그 이별가가 네. 이춘희 선생님이 또 저 인간 문화재로서 네. 계시고 중요 무용. 네. 우리 또 이수자잖아요. 이수자요. 이수자가 뭐예요? 또 좀 설명. 전수자랑 이수자는 또 달라요. 아, 예, 예, 예. 사람들이 전수자가 더 높은 건 줄 아는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 문화재 선생님이 큰 학교라고 쳐요. 큰 학교라고 치면은 전수자들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전수자들. 이수자는 약간 교감 선생님 정도. 조교 아닌가 조교? 아 조교가 따로 있잖아요. 전수 조교. 그러니까 그건 교장 선생님이죠. 아 교장. 네. 교장 선생님. 나는 교감 선생님. 이수자는 교감 선생님. 그럼 교장 선생님 위에도 뭐예요 그러면? 그럼 학교 그냥 학교. 아 선생. 아 인간 문화재는 학교예요. 학교. 아 그 밑에 전수 조교는 교장 선생님이고. 네. 너는 교감 선생님. 저는 교감이고 아. 전수자는 그냥 학생들. 자기가 교감이 되기 위해서 인간문화 선생님을 학교로 만든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으로 하면 자기가 더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 표현 잘했죠. 아니요. 아니 어쨌든 우리 이미리 씨요. 네. SNS 보고 우리가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민요도 하고 또 트로트도 하고요. 또 방송도 해야 되죠. 공연도 해야 되죠. 행사도 다녀야 되죠. 그렇죠. MC도 잘하죠. 또 패널로도 다니죠. 네. 쇼 호스트도 하죠. 그럼요, 그럼요. 몸이 12개라도 할 일 저기 뭐야 모자라요 지금.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또 뭘 하고 싶어요 도대체. 아 근데 뭘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쇼 호스트를 처음 해봤는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진 않아요. 근데 강아지 사료를 또 제가 팔아야 되는 거였어요. 개 사료. 네, 개 사료. 개 사료. 근데 저 팔기 위해서 찍어 먹었잖아요. 개 사료를? 네. 진짜 찍어 먹었어요. 그걸 찍어 먹고서는 수분이 뭔데? 많이 들어가 있대요. 개 사료인데, 그러니까 개 영양제인데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강아지들이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목이 마를 때 그걸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먹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목이 말랐는데. 아, 근데 먹어도 돼. 된대요, 된대. 먹어도 돼, 사람 먹어도 네. 돼. 강아지 간식도 막 주면서 같이 씹어먹고 이러는 사람 많잖아요. 먹어도 돼요. 저는 정말 그 정도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뭐가요? 쇼호스트가? 네.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잘 정말. 어울리죠. 한번 팔아보자. 뭐 팔아봐. 지금 여기서. 자, 이거 거울, 거울입니다. 거울 한번 팔아. 자, 거울 한번 팔아주세요. 여러분, 이 거울은 말이죠. 네. 딱! 보기만 해도 예, 예. 너무 얼굴이 예. 사각형에서 달걀형으로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사셔야지. 왜 기분이 우울하고 울적할 때 내 얼굴을 보면 더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거울은요 마법의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보시면요 내가 미스코리아 나가도 될 정도로 기분이 굉장히 새로워지는 그런 주세요. 거울입니다. 조용히 하시고 과대간 거예요. 사기예요. 일로 주세요. 어디 미스 코리아가 있죠? 거울 보세요. 제가 그 안에 미스 코리아 있나요? 일로 주세요. 네, 보세요. 어때요? 어 미스 코리아 나가. 아, 나 있지. 예, 있지. 나, 미스 코리아 나가도 겠네. 제가 별짓 다 합니다. 에이. 정말로. 아니 근데 진짜로 이미리는 뭐 뭐든 잘하죠.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이미리 CF. CF 정말 찍어보고 싶고. 뭐 CF 나도 찍어보고 싶어. 그렇죠. CF 진짜 잘 찍을 수 있는데. 정말. 아, 정말. 먹는 거나 진짜 잘 찍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또 같이 또 저기 시장에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먹는 거 우리 이민희 씨가 손을 덜덜 떨면서 먹었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또 우리가 옷이 또 우리 시장에 입고 갔던 내가 아니, 그 일부러 입고 왔구나. 이 옷이 굉장히 뜻깊은 옷이에요. 왜죠? 아 왜냐면 제 친구 승태가. 예. 이걸 또 같이 한다고 또 이렇게 강남으로 저를 예. 데리고 가가지고 예, 예, 예. 이 옷을 사줬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옷을 그랬군요. 정말 오늘따라 신승태
님, 따라댕이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승태가 사준 옷을 또 입고 왔습니다. 아, 정말 저렇게 센스가 넘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 친구지. 그러니까. 세상에. 아, 그런데 내 친구가요. 네. 저 강남의 밤 말고요. 네. 노래 하나 더 나왔잖아요. 하나 더 나왔어요. 뭐예요? 제목은요. 그 남자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 네. 나를 사랑해도 사랑하던 그 남자. 이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 남자 그 여자를 검색하다가 제 노래를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정신이 아주 똑바로 박혔네. 제목 굉장하죠. 아주 이미 아주 정신 똑바로 박혔어 아주. 그 남자 그 여자.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또 슬퍼요? 이거는 또. 그 남자 그 여자는 또 모르죠. 솔직히 자기가 첫사랑을 가지려고 했어요. 첫사랑을요? 네. 근데 가지지 못하고 서로 그리워하는. 아, 그냥 어쨌든 그 남자 그 여자의 어떤 그리운 마음을. 네. 트로트곡인가요? 네, 트로트곡입니다. 아, 네. 완트로트. 완트인가요? 완트. 네. 자, 그럼 이미리의 그 남자 또 AR인가요? 블루나. 네, 그렇습니다. 아, 아직 네. 이제 금방 나와가지고 아직 연습이 덜 됐나? 그게 아니라 예. 제가 오늘따라 승태 씨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가요. 네, 아, 오케이 가니까. 오케이 뭔지 알아요. 네. 자, 자 이미리의 그 남자 그 여자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거칠게 때로는 부드럽게 여러분의 고민 이 마도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와일드 마일드 고피폴린 마도사.
자, 보자.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는가 보자. 걱정 없이 즐거운 일만 있으면요, 우리가요. 네. 왜 하겠소? 여기 올 일이 어디 있겠소? 없지. 조금 거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황! 물어뜯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100%는 아니어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또 해결을 해드리고 또 노력은 해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자, 들어준다 이거야. 자, 네. 보자. 우리 이미리 또 고민이 네. 뭔가 보자. 아이고, 왔구나. 네. 자, 고민이 뭐요? 응? 도사님 제 고민은요. 뭐야? 요즘 뭐야?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어. 살이 계속 찌고. 안 먹은 것 같은데도 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살이 찌는 게 걱정입니다. 그거 어떡하나. 잠깐만 있어봐. 노력을 해도. 아니 근데 요즘 고민이 아니잖아. 그 오래된 고민이잖아. 그러니까 ING입니다. 지금도. ING고. 네, 진행형. 근데 가만 있어봐. 내가 네. 또 이게 너무 친해가지고 내가 봐주지 못하게. 왜냐하면 술 마셔 안 마셔.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해. 마시긴 하지만 안주를 조금 먹습니다. 시끄러워. 술 먹지 마. 이게 있잖아요. 네. 밥은 괜찮아. 근데 이미리 내가 보니까 내가 딱 보는 눈이 딱 보여. 내가 안 봐도 내가 보여요. 이게 지금. 진짜요? 술살이야. 술꾼아. 아니 끊을 수는 없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줄여. 아유 비밀이에요. 지금 제가 따라쟁이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비밀로 해주세요. 네. 뭘요? 술요? 제가 술을 조금 많이 먹지는 않는데 즐겨는 먹어요. 맞아. 근데 참 좋아해. 근데 참 좋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그 안 찾으면 돼 술을. 우리끼리 뭐 밥을 먹으러 가고 이러잖아. 네. 꼭 술을 찾잖아. 누가요? 네가요. 어 그래 이까심 하자 맥주 이런 거 안 해야 돼. 근데 왜냐면 그 맥주 한 잔이 네. 밥 무슨 내공기라는 그런가 그렇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너무 심란해져요. 그런데 그래 놓고 살을 빼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저는 이런 철칙이 있어요. 뭐야?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나랑 안 논하잖아 그래서. 근데 승태는 술을 안 마셔도 취한 것 같아가지고. 계속. 네.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도 똑같거든. 너 술을 안 먹어도 취한 것 같거든. 근데 술을 왜 마시냐고. 그 음식과 그 조화로움이 말을 이렇게 있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조화로움. 계속 술을 먹어야 네. 되는 거야. 아무리 저기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있잖아. 네. 괜찮아. 근데 운동 안 하잖아. 저 요즘 줌바 댄스 하잖아요. 또. 어? 줌바 댄스. 그거 좀 보여줘.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해봐. 있잖아요. 어. 이렇게 선생님을 그냥 따라해. 어, 해봐. 따라하는데 뭐. 똥똥똥똥똥똥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똥똥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춤추면서 댄스를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요. 정말로. 아, 노래 틀어놓고. 노래 틀어놓고. 그럼 미리 이런 거 틀어달라고 그래요. 그 줌바 댄스 선생님한테 친해져가지고. 내 노래도 좀 틀어가지고. 왜 내 노래 중에 건강이 최고더라 했잖아. 와 그거 좋다. 그거 틀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건강이 최고인데. 내 노래를 내가 틀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그럼 일단 내 노래로 접근해. 아 좋다. 아, 건강이 최고. 이렇게 하면서 너 노래도 틀어. 안무를 조금 작아할까? 건강이 최고다? 아니 네가 안 된다. 네가 짜지 마. 선생님이 짜게. 내가 어디서 누가 짠다는 거야. 아니요. 굉장히 저기가 몸이 뻣뻣한 스타일이에요. 웨이브 한번 보여줘. 웨이브. 아, 자 웨이브. 괜찮아져요. 해봐. 웨이브. 자 웨이브. 자 이미리 배 안 나와요. 왜? 저게 다예요. 왜? 앉아. 알았어. 있죠. 있죠. 더워 좀 미치겠다. 뒤쪽까지 해줬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먹어 그냥 어쩔 수 없지.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고민은 미안해 나한테 해결 못 해줘. 나도 똑같다. 미안하다. 우리 고민은 되고 네. 우리가 만나가지고 열심히 놀고 운동하고 네, 그럽시다. 네, 우리가 네. 이제 만나가지고 먹고 그렇게 놀지 말고 우리가 좀 스포츠 즐겨보자고. 뭐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가가지고 좋다, 좋아요. 그래, 그런 네. 거 그런 거 좀 해보자고. 그래서 운동을 해서 내기를 해서 진 사람이 밥 사기. 그 봐 또 먹을 생각이야. 그래서 맥주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소량.
이럽니다. 자, 우리 저기 이미리 씨 고민은 오늘 끝났고요. 우리 자, 따라쟁이들 고민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울림앱 게시판, 유튜브 댓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251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뭐, 사연 보내주실 동안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무슨 노래 들을까요? 미리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뽕. 자, 이미리의 노래입니다. 미리뽕 듣고 오실 동안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예, 예. 서러운 이별 다시 올 수 없는 그림 따뜻한 그 온기 그리워도 끝난 건 끝난 거지 지나봐야 아는 거지 지금에야 어찌하나 잘되고 못되는 거 진짜로 끝나는 날 그때 알겠지 노래 나가는 동안에요. 이미리의 미리뽕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저희 또 안무 배워봤습니다. 네. 이미리. 근데 안무가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쿵짝 쿵짝. 네. 흘려보내. 자. 자. 이게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자. 네. 이렇게 한 번씩. 네. 못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깊이가. 오케이. 네. 알겠어요. 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어떤 사연이 왔는가 보자. 누가 이렇게 걱정이 많아. 네. 누구요. 자. 오늘 1일도. 우리 1일도사 또 왔잖아. 이제 1일도사. 왔구나. 왔소이다. 예. 왔소이다. 얼쑤 나얼쑤 무슨 예. 고민을 해줬습니다. 예. 예, 제시켜 알바입니다. 네. 제시켜 알바입니다. 요즘 직장 일로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요. 대들지 못하겠어요. 잘릴까봐요. 학비 벌어야 해서요. 버티기는 하는데 죽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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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네, 뽕도사님 미리 뽕도사님 뽕도사한테 왔으니 갑자기 사극이 돼버리구나.
봉도사님. 어허, 이거는요. 저는 사실 승태 씨 노래 제목에도 있지만요. 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로부터 와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힘든 직장은요. 스트레스 때문에라도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돈을 벌잖아요. 아주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잘릴까봐 계속 일을 해. 이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월급을 받아. 근데 그걸 병원비로 다 나가게 생겼어요. 이러다가는. 어머머. 근데 또 맞다 그러니. 병원비로 다 나가요. 저기요. 네. 학비 벌어야 해서 버틴대잖아요. 학비 벌어야죠. 지금 당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저기요. 네. 직장 안 다녀봤죠? 티 났나요?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근데 어쨌든 네. 이 스트레스는 사실 누구나 있어요. 우리가 뭐 너무 내가 나 또 F인데 굉장히 또 티가 안 내 또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스트레스 사실 누구나 있지.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뭐 당연히 대들지 못해. 어떻게 대들어? 직장한테 대들 수 없죠. 네. 대들면 안 되고 그 대신 이 대나무 숲을 하나 만드세요. 대나무 숲을. 네. 어디냐? 여기야. 오늘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욕해주고 네. 우리가 같이 저거 이거 씻는다고 해도 되나? 우리 같이 씹어줄게요. 네. 우리 직장 상사를. 같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마음 놓고 터놓고 같이 욕해줄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맞아, 우리처럼요. 정말. 진짜로. 네. 우린 다 얘기하잖아. 맞아. 우린 만나가지고 다 누구 우리가 사실 우리가 도마 위에 올린 사람 많아요. 엄청 우리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두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엄청 두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풀려요. 그런 맞아, 걸로 맞아. 풀어야지. 어떻게 누구나 다 이런 스트레스는 있을 거야. 어쨌든 직장 상사 좋아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우리 PD님 어때요? 직장 상사 짜증나죠? 그거 봐 짜증나 죽겠대. 예, 예. 국장님이 듣는데 난 국장님이라고 말 안 했는데 국장님인가 봐. 아니 근데 맞아요. 아니 근데 짜증나죠. 직장 상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 짜증날 수밖에 맞아, 없어. 맞아, 맞아. 왜냐하면 나랑 당연히 남이고 나랑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요? 같이 일할 때 편한 사람보다 같이 일할 때 불편한 사람하고 일을 해야지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자기가 얻어가는 게 더 많다고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편한 사람하고 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편해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사한테 욕 먹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상사보다 더 능률이 좋잖아요. 아무도 무시 못하죠. 그건 그렇죠. 그건 맞죠. 네. 근데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정말로 일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냐. 네. 정말 인간적으로 막 사람을 괴롭히냐. 그런 거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건 빨리 자기가 알아야 돼. 만약에 인간적으로 괴롭힌다 그러면 사실은 그만둬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본인이 느끼기에 뭔가 업무적으로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는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그냥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괴롭힘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 맞아.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진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맞아.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바로. 맞아요. 우리 아무리 저기 학비가 중요하지만 근데 학비 벌어야 한다는 게 학생이신가 봐 제시카 알바님. 그렇죠. 아니 학생이 아니라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거를 대출금 갚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건가? 네. 아유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제시카 알바님 화이팅이고요. 어쨌든 얘기할 데 없으면요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다 들어줄게요. 우리 오늘따라 신승태가 다 들어줄 테니까요. 네. 우리 따라쟁이들이 다 같이 들어줄 테니까요. 네, 네 오세요. 응원합니다. 예. 진짜죠? 지금 영혼이 없었어요. 응원해요. 예, 알겠어요. 네. 자, 다음 사연. 자, 붙여드세요. 저 뽕도사님 붙여드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아몰랑입니다. 네. 저는요, 영화관에 가면 졸려요. 아무리 유명한 영화도요, 보고 나면요, 뭔가 2% 부족한 것 같고요, 흥미도 못 느끼겠어요.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면요, 졸리거나, 보고 나도 너무 실망스럽다 보니까요,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면 잘 안 보게 돼서요, 아직 서울의 봄도 안 봤습니다. 핫하다는 거 봐줘야 되는데, 사람들과 대화가 될 텐데, 아우, 이런 저 어떡할까요? 저 혹시 T일까요? 아이고. 이거는요. 어때요? 예, 예, 예.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면은 졸리시거나 졸다고요. 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얘기해야 돼? 좋아하는 봉도사님, 장르. 봉도사님 그걸 내려놓으세요. 얼굴 썼어요. 왜 그걸 들고 아니, 그래? 거기 답변이 써 있어요. 왜 그래?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면은 막 부채 졸고 드세요. 예, 예. 그러시잖아요. 부채 내려놓으면 나간다. 근데 저는 좋아하는 장르를 봐도 졸아요. 정말로. 영화관을 가가지고. 예.
영화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옆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옆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해요. 나 진짜 싫어요. 진짜 싫죠. 그런 거. 우리 영화로 같이 본 적이 없나 보다. 내가 하도 질문이 많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는 눈치 빨라가지고. 근데 네. 눈치는 빠삭해요. 신승태 씨가. 근데 공연 같은 거 같이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네. 많이 물어보긴 하잖아요. 조금 짜증이 나죠. 그랬구나. 근데 적어놓으세요. 뭘요? 가져가가지고 옆 사람 영화 봐야 되니까 질문하고 싶은 걸 다 적어놔요. 어?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다 체크를 해놓고 끝나고 나와서 이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물어보세요. 티예요? 티? 아니 티가 아니라 뭐 티면 어때요? 아 밥줘 티면 어때? 맞아. 그리고 아니 그리고 저 아몰랑님 에? 뭐라고요? 아니 아몰랑님 혹시 저 티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티 아니에요. 맞아. 티라고 무슨 뭐 이렇게. 근데 저도 그래요. 그리고 아, 근데 우리가 고민 해결해 줘야 돼, 근데. 고민 해결은요? 맞아, 지금 그 얘기한 네. 것 같아, 우리 밖에서. 고민 해결하세요, 네. 고민 해결.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고민 해결은요? 고민 해결 좀 해주세요. 네. 아몰랑님. 네, 뻥도 자기 자신에게. 네. 자신감을 갖고요. 네. 사람들이 서울의 봄 안 봤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서울의 봄으로 얘기를 막 해요. 사람들끼리. 네, 그러면은 네, 네. 대화 주제를 돌리세요. 어머머. 대화 주제를 돌려가지고. 다른 걸로? 네. 그치 서울의 봄. 아 근데 요즘 또 봄이 오니까 먹고 싶은 거 없어? 야 거기가 맛집이더라. 잘한다. 야 봄에도 제철 음식 거기가 좋다더라. 야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끌고 가면요. 맞아요. 서울의 봄 안 봐도요. 대화가 그냥 술술술술 풀려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요. 네. 저기 하세요. OTT로 보세요. 맞아.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영화관 가서 그거 조금 그렇게 뭐 안 볼 영화 이런 OTT. 그리고 우리 근데 아몰랑이 바쁘신가 봐. 왜요? 아니 그래서 이 OTT로 볼 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OTT를 모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 왜 몰라요. 다 아는데. 그렇죠. 다 알겠죠. 요즘 세상에. 네. 맞아. 또 맞아요. 집에서 보세요. 집에 잘 돼 있잖아요. 뭐 이거 얘기해도 되잖아요. 여기 다 넷플릭스 이런 거. 넷플릭스 왓챠 이런 거 많아요. 뭐 네. 그거를 보세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안 볼 수도 있죠. 서울의 봄 그리고 근데 재밌었어요. 아직 서울의 봄 안 봤다 그랬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진짜요? 재밌었어요? 저 아직 안 봤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기대를 그거 재밌다 그랬지? 그럼 재밌다 그러니까 가서 봐야겠다. 근데 또 그렇게 기대를 할까봐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말을 못하겠는데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가서 꼭 보세요.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정민 배우님이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보고 싶진 않은데 핫하다는 걸 꼭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게 질문이잖아요. 아니요. 봄이.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나는 돼요. 근데 그렇지만 서울의 봄 보라고 재밌었다고. 그냥 그 얘기고 네. 안 봐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몰랑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진짜 이미리 씨 얘기 맞아요. 만나가지고 네. 서울의 봄 얘기하면 슬쩍 봄에 뭐가 맛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맛집 얘기하고 네.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맞아요. 되지 뭐. 그리고 안 봤으면 안 봤다고 얘기하면 당당하지 뭐. 그거 그렇게 내 인생은 내가 주체자가 돼야죠. 맞습니다. 네. 끌려다니지 마세요. 주체자잖아요. 네. 끌려다니지 마세요. 맞습니다. 네. 주체자예요. 고민 해결. 잘한다. 자, 다음 사연 바로. 자 다음 사연입니다. 우리 저 뽕도사님 드세요. 네네네. 부채 드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네. 달달님께서 오셨어요. 네네. 아니 내가 달달이지 달달입니다. 관심 가는 상대가 있는데요. 네. 새해 인사를 핑계로 먼저 연락을 해보려 해요. 보자. 카톡이나 할까요? 아니면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볼까요? 아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고민을 해결해드릴게요. 다짜고짜 전화부터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톡이 나올 것 같아요. 카톡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 이어지게. 이어지게. 말이 이어지게. 그냥 친구 누구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끝? 안 돼요. 누구야?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건강하자. 요즘에 뭐 건강은 어떠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이 오잖아요. 근데 그 답도 잘 봐야 되는 게 단답형으로 응 잘 지내 너도 잘 지내 안녕 이러면은 더 이상 연락하지 그렇지, 마시고 그렇지. 그 다른 상대가 어머 오랜만이다 너무 잘 지냈어 질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카톡이 물고 근황을 가면서 네. 또 근황을 물어보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뭐 점심 먹었냐 물어보면서 뭐 그렇죠. 먹었냐. 나 네. 그거 좋아하는데. 다음에 어디 잘하는 집 있는데 한번 같이 갈래? 선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란 그렇죠, 얘기잖아. 그렇죠. 네. 나 또 오늘 배웠네. 그렇죠. 그렇죠. 또 이미리가 또 잘하지 그거를. 마지막에 질문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하네. 네. 그리고 약간 애매하다 싶을 때는
세금 많이 받아 뭐 하고 한 다음에 물음표를 제일 마지막에 보내세요. 물음표만 이렇게. 왜? 너무 궁금하잖아요. 카톡이 몇 개 와 있는데 세금 많이 받아 건강은 어때? 아 나중에, 나중에 밖에서 볼 때? 밖에서 볼 때 왜냐면 안 읽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게 하는 거지. 아 따로 쓰고 마지막에 물음표만. 물음표. 그럼 밖에서 봤을 때 물음표만 보이게 그렇죠. 뭘 물어봤을까 이렇게. 그렇죠. 아주? 굉장하죠. 아주 요사꾼이네요. 우리 유리 씨가 아주 요사를 부리네. 요사스럽습니다. 아주, 네. 아주 요사를 부려요. 요사. 그래서 웨이브를 그렇게 잘하잖아요. 요사스러워. 뒤로도 잘하고 옆으로도 잘하고. 네. 아니 근데 우리 저 관심 가는 상대가 근데 그게 중요할 것 같아. 관심 가는 상대가 있는데 네. 어느 정도의 둘이 친분이 있는지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을 정도인지 아니면 영화를 볼 정도인지 뭐 커피 한 잔 할 정도인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카톡을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둘이서? 네, 네 둘이서. 제 그 남자 그 여자의 그 가사 속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집을 조금 지어가면서 카톡을 하면서 마음속에 집을 얼마나 짓는지 기둥만 지었는지 아니면은 천장까지 올렸는지 지붕까지 세웠는지 그런 거를 이제 잘 해가시면서 네. 아니 근데 괜찮다. 괜찮죠? 우리 달달님 꼭 하세요. 다달님이세요. 달달님입니다. 달달님. 달달님이시구나. 달달님입니다. 네. 우리 달달님인데요. 네. 달달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 연세가. 너무 이제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니 후기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꼭 얘기해. 후기는 네. 꼭 얘기해. 우리는 꼭 달달님 계속 오신 분이거든요. 네, 네, 네. 우리 따라쟁이니까 달달님 네. 다음에 와서 꼭 후기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예. 네. 얘기해 줄 것 같으니까 달달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나 너무 궁금해. 벌써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화는 아직 아니에요. 전화하지 마세요. 아직 왜냐하면 전화를 이렇게 해서 그냥 끊어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맞아. 이제 톡으로 해야지 이게 자꾸 연결되고 그쵸. 아까 나 근데 그 방법 좋은 것 같아. 물음표? 점심 먹었니? 뭐 먹었니? 나 그거 좋아하는데 어디 그거 맛있는데 같이 먹으러 갈래? 괜찮네. 괜찮네. 괜찮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 안 돼. 안 돼. 조금 이제 뭐 물어보고 그냥도 물어보고 하다가 그렇죠. 그거 한 이틀째 얘기해야 돼. 그렇죠. 그치? 그렇죠. 이틀째. 네. 처음부터 막 다짜고짜 드리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럽죠. 네. 아 어떻게 고민 해결인가요? 고민 해결! 우리 민희 씨 와가지고 고민도 해결해 주고요. 네. 노래도 많이 저거. 굉장하죠.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 네. 신곡을 네. 자, 오늘 너무 근데 끝났어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네. 정신이 없이 네. 막 떨다가 끝났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이민희 씨 오늘 네. 처음 왔는데 네. 앞으로 자주 와줄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 따라쟁이님들 그리고 또 우리 승태 보기 위해서라도 나 바쁠 때 와가지고 저 스페셜로 DJ 좀 해주고 그래요. 또 해드릴게요. 해주는데 DJ, 이제. 저한테 질릴 수도 있으니까 따라쟁이님들. 그 가끔씩 한 번씩 와야지. 그렇죠. 질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오늘 어땠어요 오늘? 아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많은 게스트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럴 거예요. 근데 진짜 오늘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정말 빨리 갔고 또 저희 중마곡 승태와 함께 이렇게 주거니 맞거니 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서 너무 아쉽고 그래. 앞으로 또 스페셜로 불러주시면요. 오케이. 또 밤새 이야기하면서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남에만 많이 사랑해 맞습니다. 주시고요. 우리 승태 사랑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너무 길어요. 예, 저는 시간 다 됐어요. 예. 네, 이제 이미리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곡으로요. 너무 짧아. 자, 우리 이미리의 네. 노래 듣고 반갑습니다. 들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제가 시작해도 되나요?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거 해야 돼. 네, 여러분 오늘도 찬란하게 피어나세요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찬란하게 피어나세요. 신명나게 놀아봅시다. 모두가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근심 걱정 날려버리고 오늘이 가기 전에 청춘이 지기 전에 우리 모두 즐겨 봅시다. 미리가 여기 왔잖아요.
꽃인 모필 꽃잎 같은 우리네 인생 모두가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근심 걱정 날려버리고 저 달이 지기 전에 이 밤이 새기 전에 우리 모두 즐겨봅시다 미리 간 여기 왔잖아요 오늘이 가기 전에 청춘이 지기 전에 우리 모두 즐겨봅시다 미리 간 여기 왔잖아요